나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각국을 상징하는 동물을 선물하는 일이 종종 있죠. 좋은 마음으로 보낸 동물들이 현지에서 학대받는 일 역시 안타깝지만 벌어지곤 합니다. 스리랑카와 태국 사이의 일입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코끼리, 힘없는 걸음걸이, 자세히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30살 코끼리 삭수린, 지난 2001년 태국 정부가 스리랑카에 선물한 바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한 사원에서 관리해왔는데 벌목에 동원하는가 하면 오랜 기간 부상을 방치하는 등 학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번에 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인 태국 치앙마이에 무사히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도 박수로 코끼리를 맞아주는데요.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